9월 승률 2위 팀은 바로 기아 타이거즈인데 기아 타이거즈의 아, 왜 제가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최원준 선수 왜 뺐죠? 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넣었잖아요. 아, 지금 넣은 거 아닌가? 예, 지금 얘기를 또 해야겠네. 예. 최원준 선수의 9월이요? 대단합니다. 예. 9월 타율 1위고 9월에 리그 득점권 타율도 2위고 득점 1위, 최다 안타 3위, OPS 5위. 오, 야.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9월에 최원준 선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데이터로만 놓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최원준 선수가 막 입단을 했을 때 받았던 각광을 받았던 만큼의 활약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프로에 들어와서 이제 어리니까 타격 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돼도 저렇게 하다가 자기 폼을 잃어버렸는데 올 시즌에 캠프 가서 보니까 손목을 쓰면 다운스윙을 했던 것을 약간 들어올리는 스윙으로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 저렇게 계속해서 하면 뭔가 본인 것을 찾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들어올리려고 그런 스윙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레벨 스윙이 된 거예요. 다운스윙을 하다가 본인도 그 표현을 했습니다. 다운스윙을 하려다 보니까 실패했는데 약간 들어올리다 보니까 그게 레벨 스윙이 돼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추는 능력까지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까지 생기니까 지금과 같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죠. 상위 타선에서 최원준 선수가 일단 출루에 성공을 한다면 또 하위 타선에서 축을 잡아주는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김태진 선수인데 팀을 옮겨와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뭐 김태진 선수는 예전에 공을 참 많이 보던 선수인데 그 이후에 또 성장을 하면서 좀 공을 때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기아라는 팀이 원래 그팀 컬러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막 파워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최원준, 김태진 그리고 또 박찬호 선수도 있고요. 거기에 그 최용우 선수 뭐 이렇게 그 장타력을 갖고 있는 선수의 또 빠른 선수들 이런 그팀 컬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또 상승세를 한번 만들 수 있는데 9명이 모두 홈런 타자도 안 되고 9명이 모두 빠른 타자도 안 되거든요. 그 타순에 맞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들이 이제 짜임새를 갖추면서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점에는 최원준 선수와 김태진 선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에 이제 중심 타선의 최용우 선수와 터커 선수. 최용우 선수의 9월 활약은 거의 뭐 MVP급 활약이고요. 뭐 임팩트가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터커 선수 같은 경우도 잠잠하다 꽝, 잠잠하다 꽝. 예. 그리고 나지완 선수도 역시 잠잠하다 꽝. 예. 그렇게 되면서 이세 선수의 장타율 지금 기록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 9월 장타율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중심 타선은 리그에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최상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아는 지금까지 경기를 해오는 과정은 타선에서는 우리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세 선수에게 편중돼 있는 정도로 이게 막강한 활약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나오는 뭐 최용우 선수부터 시작해서 터커 선수, 나지완 선수 이세 명의 선수에게 활약이 집중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 투수들이 이세 선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꾸준한 활약을 해왔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세 선수들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세 선수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리그의 최상급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투수들도 브룩스 간용 선수가 참 좋은 활약이에요. 그렇죠. 브룩스 선수는 꾸준하게 팀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란 게 간용 선수거든요. 간용 선수가 예. 투핑거 체인지업을 이순철 위원님께서 이름 붙여주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공이 본인의 장기라는 걸 상대 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투핑거 체인지업을 조금 버리고, 슬라이더를 투구할 때는 슬라이더에 좀 치중을 하는 모습, 또 패스트볼을 투구할 때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히 몸쪽에 투구한 이후에 투핑거 체인지업 투구하면서 타임 뺏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1회부터 3회까지, 5회까지 꾸준하게 투구를 이어간다면 타자에게 읽힐 수가 있는데 이런 게스히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체인지업뿐만이 아니라 패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에 대한 제구가 완벽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뒤에 있는 중간 투수들이 한 이닝씩 끊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